번지점프 가자. 번지점프도 한번 갈까요? 어? 그런 데가 있다고? 아니야, 이거는 주작의 스멜이 납니다. 그 번지점프랑 관련된 컨텐츠를 내가 내 채널에서 다룬 적이 없는데. 있으면 감? 있으면 갑시다. 겁이 없으니 번지점프 가자. 시도부 영상에서 번지점프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겁 없나요? 겁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럼 번지점프 가자. 있으면 갑시다. 가자, 장비 챙겨. 아, 그 내가 번지점프 못할 것 같아? 야, 가자. JJTV 구독 플리즈. 1년 전 댓글 왜 지금? 너 번지점프 해봤어? 나 안 해봤지. 형 번지점프 해봤어요? 나 안 해봤지. 준비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오펜 무? 오펜 형 오펜 무? 오펜 무? 그게 뭐야? 오늘 팬티 무? 이건 안 돼! 이럴 수가. 번지점프 하러 갑니다. 근데 죽진 않겠죠.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번지점프장 안 할 수도 있고. 번지점프장 영업하나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안 좋은데 오늘. 나 번지점프 하러 가. 여보, 나 혹시나 죽으면은 뽀송이랑 꽃피랑 만드는 밥 잘 주고. 아유, 무서워. 몰라,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꾸물꾸물한데 영업을 하시네. 삐지까 싶어. 와, 겁나 높다. 와, 미쳤다. 오, 일단 맥주 하러 갑시다. 언제만 하실 거예요? 네. 따라 가시는 분들 몇 분 올라가실 거예요? 한 명이요. 한 분이? 45,000원 결제해드릴게요. 네. 디스크나 인대 수술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결제하시면 따로 환불 안 되세요. 네. 네, 결제했습니다. 아, 이제 조금씩 두근거리긴 하는데?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아. 5분 전까지 준비실로 입장 바랍니다. 아, 번지점프를 다 할 줄은 진짜. 아, 번지점프. 본인은 번지점프의 성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번지점프를 신청합니다. 에? 본인은 번지점프가 위험이 따르는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번지점프를 원합니다. 에? 자, 주소 경기도 광주시 여기까지. 들어가서 체중 내줄게. 네. 내려오세요. 네. 72kg인데 헬멧 무게는 이거 빼면은 아직 70kg 넘지 않아. 이거랑 안쪽 고리 두 개 발라서 바지처럼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리시고 정비 안으로 못 다 집어넣으세요. 자, 앞에 고리 잡으세요, 고리. 네. 의자에 가서 앉으세요. 의자에 가서 앉으시고요. 네. 먼저 설명드릴게요. 발목으로 한 번 쳐봐서 발목에 상처나거나 멍들거나 피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아, 네. 얼마 아프시면 밑에 내려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을 뿌려드리고. 네. 주위 고무줄이니까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알고 있어요. 네, 고무줄이라서 이게 잡아는 주는데 그냥 네. 철렁철렁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긴장은 안 돼. 아. 몇 메다예요? 62m. 62m요? 와, 씨. 선생님 번지 몇 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봐서 한 4-5번. 처음 할 때 떨렸어요? 아니요, 저는 밀렸어요. 아, 그래요? 힘들었네. 아. 형, 밑에 봐. 와, 더 높아. 아직도 안 오는. 와, 이 밑에 보세요, 밑에. 엄청 높아. 진짜 높아. 와. 와. 네.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망설이지 않고 한 번 뛰는 게 그게 제일 고통이 덜한 고통이 아니고 겁이 덜한 방법이겠죠? 어떻게 뛰어요? 자, 왼발 네. 앞으로 넘길게요. 네, 이렇게요? 네, 난간 밖으로 좀 천천히 나가보세요. 네. 와. 네. 난간 밖으로 나가셔서. 네. 자, 뒤로 기대지 마시고. 네. 무릎 펴고 허리 펴고 똑바로 서세요. 네. 손 깍지 낀 거 머리 뒤로. 이렇게요? 헬멧 고정하세요, 헬멧. 네. 네. 설명드릴게요.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네. 인사하듯이 떨어지시면 돼요. 네. 무릎 절대 구부리지 마시고 네. 손 깍지 절대 풀지 마시고요. 네. 주저 앉지 마세요. 아셨죠? 네. 준비되셨어요? 네. 자, 갈게요. 카운트다운. 5, 4, 3, 2, 1, 어? 좀. 이런 기분이구나. 와, 씨. 와, 이거 진짜 처음 진짜 태어나서 한번 느껴본 적이 없는 기분이에요. 와. 저 보세요. 네. 등부터 떨어질게요. 등부터. 아, 뛰었다. 뛰었어. 항해가 끝났습니다. 아, 대항해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보물 좀 찾아왔습니다, 형님. 아, 울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리. 이게 안 멈춰져요. 약간. 와, 진짜. 식은땀도 막 다 나있고.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아, 그래도. 겁 없는 JJ 번지점프 한 번에 성공! 한 번에 뛰었다, 한 번에. 망설임 없는 그냥. 에? 2019년 9월. 어제 월급 나갔으니까. 오늘 11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is is to satisfy that the person. 나 이거 잘하는 줄 알았죠, 방금. 아무튼, 인증서 했는데, 62m 번지점프에 도전하여 성공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봐봐요. 뭐든지 뭔가 도전하기 전에는 하기 싫어. 근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얼음 녹듯이 이제 마음도 사르르 녹으면서 이 편한 거. 비록 내가 지금 식은땀은 많이 흐르고 있지만 끝났어. 아, 해냈다. 오늘도 하나 해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JJ는 겁이 없는 사람이고 취두부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번지점프도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1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셨던 덕
마이크도 안 나와. 댓글 덕분에 제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이나 해볼까 말까 해볼 생각도 안 해볼 것 같은 액티비티 스포츠 번지점프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략한 후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표소 표 끊을 때 아무렇지 않습니다. 와 진짜로 저기서 뛰는 거야 하고 바라볼 때 무섭진 않아요. 언제부터 무섭기 시작하냐, 바로 그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가 철 구조물 사이에 설치가 된 거라서 막 딱딱딱딱딱딱 막 소리가 나요. 저기 밑에가 한참 먼데 아직도 지금 절반도 올라간 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슬슬 무섭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요 구간이 제일 무서워요. 와 큰일 났다. 그 문 딱 열려요. 밑에 바닥이 보인단 말이에요. 와 이건 큰일 났다가 아니고 아 큰일 났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끈을 묶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떨리는 척 했는데 다다다다다다다 혼자서 막 떨고서 발을 이렇게 걸쳐놓는 순간이 있어요. 아 오늘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래도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은 괜히 컨텐츠 하러 왔다가 지금 한 200km 차 끌고 와가지고 그냥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한 번에 뛰었습니다. 진짜로 무서웠고 오금이 저렸고 위에 올라가면은 식은땀이 막 나요 그냥. 아 지금도 식은땀이 아직 안 식었는데 뛰어내리는 순간에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식인데 바운스를 해요. 빵 할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정도는 해봐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밌었고 즐거웠고 무서웠고 스릴이 넘쳤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느냐, 싹 다 풀립니다. 싹 다 풀려. 내가 소리를 질러서 풀린 건지 이게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풀렸어. 가자 이제 밥 먹으러. 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댓글은 적당히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좀. 아 정말.